하겠습니다. 미라클! 화이팅! 미라클! 화이팅! 한 번 더요. 미라클! 화이팅!
최정인 선교사님과 또 우리 헵시바 사람과 다시 한번 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인한 걸리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시온성 교회가 JWM 교단에 가입한 이까지의 경과 보고를 우리 조홍범 목사님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이후에 또 총회장님과 또 우리 사무총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환영사와 모든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JWM 총괄본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조홍범 목사입니다. 우리 JWM 선교회는 자민족 영적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네, 종합선교법인으로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 사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몰라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자. 두 번째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자가 없게 하자. 세 번째는 치료받지 못해서 고통받는 자가 없게 하자. 네 번째로는 가난하여 배우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자. 다섯 번째로 보호받지 못해 버림당하는 자가 없게 하자. 이 다섯 가지 사역이 중점 사역입니다. 그리고 JWM은 종합선교법인으로서 산하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왓츠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세계신학대학 헤드입니다. 두 번째는 MIAA, MIAA인데 세계선교단체 헤드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JWM 교단이 있는데 글로벌 교단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방송국 그리고 가스피플 글로벌 페이퍼라고 하는 신문사가 있고요. 출판사, 한국어학당, 연구소, 각종 이사회 등 약 30여 기관이 산하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단은 전 세계 25개국의 교회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총회장님으로서는 우리 이규열 목사님께서 총회장님이시고 총무는 고복조 목사님께서 총무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상과 같이 JWM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이제 회원 승인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담임 선생님 앞으로 나오시고 교단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독을 하겠습니다. 교단 승인서. 우리는 기하의 신실한 믿음과 영적 지도자로서의 성품을 높이 평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JWM 교단의 정회원으로 승인하오니 지저스 월드 미션의 설립 이념에 따라서 자민족 영적 지도자 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JWM 교단장 이기열 목사 대독했습니다. 우리 큰 경례와 축하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단장님 나오셔서 가입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으로 여러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다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축복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만남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만남 하나님 함께 할 줄을 믿사옵고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우리는 좁은 민족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주의입니다. 단 오산이 아니고 우리 남한이 아니고 북한만도 아니고 아시아만도 아니고 전 세계를 맡겨 싸우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능력을 받아서 오직 복음을 전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단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사리 사욕을 위해서 모인 교단 모임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성된 모임인데,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 교단 가입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이 선교를 통해서 큰 역사적인 바라고 큰 복과 열매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교단 가입을 환영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잘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한용희 목사님, 건정 중앙교회 한용희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천성교회를 설립하신 우리 진수아 목사님, 미라클 대표 회장님께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앞으로 미라클 선교센터와 교회를 세워나가실 우리 진수아 목사님께 성경말씀 세 가지로 축하와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진수아 목사님은 주님과 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하드립니다. 행정 13장 22절을 가서 보니까 다윗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루신다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여자로 세움을 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를 하신 우리 피 목사님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어떻게 축사를 해야 될지 염려가 되었는데 모세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정말 하나님이 합한 사람으로서 우리 김수아 목사님 시대의 여장으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시원한 일을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두 번째는 시온성 교회를 놓고 축하를 하려고 합니다. 시편 132편 13절에서 16절을 가서 보니까 여호와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거기를 거주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있고 14절을 가보면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가서 보면 이 성의 식료품을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통하여서 즐겁게 하신다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이 시대에 쓰임받기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는 우리 김수아 우리 대표회장님 오직 시편 78편 68편을 보니까 사랑하는 유다를 택하셨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우리 김수아 목사님을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려서 주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이천이 성령의 감동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 경내 안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말씀대로 식료품이 풍족하고 양식은 오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갈 수 있는 이 놀란 능력이 우리 김수아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축하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을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수아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면서 이 땅 위에 정말 새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을 드리고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가서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잇는 김수아 목사님 그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축하드리면서요. 천국 보상이 앞으로
오늘 설교하신 우리 피 목사님의 그 넘치는 복이 다시 한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로는 우리 오승환 목사님,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셔서 축복하는 축사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예, 예수께서 비유하신 말씀 열심히 하라 그 말씀이죠. 예, 그 말씀을 제가 보면서 여기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어떻게 무슨 말씀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을까?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아 예? 다 어디 가냐? 그 모산이라는 데 갔다 왔는데 뭐요? 베드로도? 예. 야고보도? 예. 바울도? 예. 아이 다 나 떼놓고 다 거기 갔단 말이에요? 거기 누구는 왔는데? 거기 다 목사님들 다 오셨어. 피도 예수 피요? 여기서 피어야 안 피어? 피종 피동진? 야, 아이고 내 동인데 내가 세계적으로 쓰는 동인데 그 피종이 왔단 말이야? 예? 아 그럼 내가 가야지. 우리 지금 봤어. 요한아 너 왜 밤모습 안 입고 여기 있어? 아 여기 주님 이름은 이런 거 교회를 세웠다고 시원성 교회라고 그래 왔다 갔네. 뭐예요? 너는 왜 왔냐? 그래도 아 여기 왔다고 주님이 여기 세웠다고 주님이 왔다고 그래서 왔는데요. 뭐예요? 아 보니까 왔어 보니까 다 왔네. 뭐로 왔대? 축하로 왔대. 그래요? 다 와서 축하했대. 예수님이 오셔서 축하했대. 여기가 주의 이름으로 세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으니까 축하해야죠. 아멘이죠. 아멘이셨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오시면 주의 이름으로 세운 교회니까 내 몸된 교회니까 첫째는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할 것이고 우리 김유상 목사님 안지가 꽤 됐습니다. 저는 해간 조금씩 이렇게 병원에 다니고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김수환 목사님이 아 예수님이 바빠 죽겠어요. 김수환 목사님 따라다니고 근데 김수환 목사님 따라다니고 주님이 얼마나 김수환 목사님 쓰시는지 아주 정신없어요. 저도 김수환 목사님 볼 때 야 저렇게 열심히 하면 머리가 열매가 엄청나게 맺혔다. 그래서 이곳에 열매가 많이 맺힐 줄 믿고 그 다음에 오늘 교단에 가입하는 거 보니까 교단 가입에 다섯 가지 뭐가 있다고 그랬는데 딱 보니까 마음이 딱 들어요. 저는 백성인데요. 백성. 야 백성보다 천석 되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 축하하고요. 여기 오신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계시는 우리 표정진 존경하는 목사님 또 이제 여러분 목사님들이 오셔서 축하하는 거 보니까 여기가 정말 우리 지금 기뻐하시는 곳이 되고 큰 일을 감당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고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 좋고 감사해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제에는 없지만 우리 참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천국보험기도원 원장님이신 유연동 목사님 나오셔서 축하 및 또 격려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격려 부탁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수환 목사님 또 어제 저녁에 오라고 그러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를 설립하고 아주 교단을 가입하고 아주 중요한 자리 이렇게 와서 또 축사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하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 우리 피조님 목사님 이렇게 뵈서 또 반갑고 귀한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아, 저는 그 은퇴하고 천안에서 천국보험 기도원을 개원하고 내일 모레 이제 10월 3일 날이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71년도부터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조금 세월이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더라고요. 천국 가는 게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천국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별로 안 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장 소중한 가치인 천국을 상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실제 느끼면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굳게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천국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간혹 내가 물어봅니다.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모태신자라고 그러는데 한 50세 이상 되셨는데 천국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참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천국 안 가고 교회 다니면 뭐가 될까? 종교인으로 살다가 교회 와서 복 많이 받고 지옥 잘 가시겠죠? 네, 오늘 시온성 교회 세워진 목적이 뭘까요? 선교회 세워진 목적이 뭘까요?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전할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온성 교회와 또 선교회 모두가 다 여기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복음 전해서 지옥 가는 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온성 교회를 설립케 하시고 또 교단 가입케 하시고 또 미라클 선교 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의 귀한 종 김수아 목사님 나오셔서 답사로 하나님께 이름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화평방송도 어제 늦게 오셔서 오늘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단이 JWM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외부에서 또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게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J는 Jesus, W는 World, M은 미션입니다. Jesus, World 미션이에요.
제가 25년 전에 하나님의 하늘의 소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 그 소명을 받을 때 너는 월드 미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하늘의 소리를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되는 선교사 임명을 13년 전에 이스라엘과 전 세계 선교사 임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마침내 15년 동안 준비해 놓은 지저스 월드 미션의 교단에 이렇게 가입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교단을 놓고 수년 동안 기도를 해왔어요. 저는 선교사의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두드렸습니다. 근데 마침내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월드 미션을 통하여서 각 나라와 각 족속과 세계 선교사의 소명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새해를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교단에 가입이 돼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제는 수십 년 동안 평신도 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지상명운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소명 안에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신탄진, 대전 신탄진에 작년에 12월 크리스마스 날 작은 교회를 세웠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미자립 교회와 작은 교회를 세우거라 라고 하나님의 어명을 받아서 지금까지 수없이 지금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가는데 우리 그때 우리 2019년도 우리 미라클 국제선교센터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는 선교회가 발족되고요. 그리고 올해 5주년에 우리 세계적인 목사님 피정진 목사님 오셨는데 오시고 다녀가셨어요. 축하해 주시고 설교해 주시고 돌아가셨는데 눈만 감으면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요. 계속 9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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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이라는 자꾸 말씀해 주세요. 저는 주님 앞에 또 여쭤봤지요. 하나님 여기 신탄진에 작은 교회 세운 지가 지금 몇 달 안 됐습니다. 몇 달 안 됐는데 왜 또 9월을 말씀하시는가요? 그래 하나님 앞에 또 묻고 묻고 했는데 9월에 또 하나님의 예비한 성전을 내가 너에게 보낼 테니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거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9월달에 오산 성전과 평택역에 또한 2-3분 거리에 또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번 주에 또 평택역 옆에 그 또 자그마한 또 성전은 우리 7년 동안 너무 수고하신 우리 사목장님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눈물로 고생하신 우리 사목국장님에게 그 지부를 맡겨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미라클 선교센터와 또 오산의 시원성 교회를 세운 것은 이곳에 하나님께서 자정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헤아려서 이곳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발족한 우리 선교회 또 대표 부문 세계적인 우리 목사님, 기성진 목사님 이렇게 항상 세계 성회를 마치시고 항상 이렇게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목사님 오셔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어제 총재 목사님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지금 미국 성회를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10월 셋째 주에 이곳에 또 오셔서 연합성회로 또 함께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또 10월 7일 날은 또 미라클 국제 선교회 또 여성 총재님으로 좀 전에 축사로 해주실 우리 한번 잠깐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네, 축사해주신 우리 여성 총재님으로 화성의 근현교회를 크게 세우셨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남을 축복해 주셨어요. 미라클 국제 선교 연합소회를 하루도 쉬지 않고 2년 동안 달려가고 했는데 만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영희 목사님을 이렇게 귀한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함께 하고자 하는 주의 종들이 우리 미라클에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영애 목사님 정말로 마지막 이 시대에 교단의 또 백석도 교단의 또 큰 일을 또 감당하고 계세요. 이렇게 또 환영의 또 인사 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어제 그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같은 천안 아래 이렇게 계시는데 제가 또 또 핑계대고 또 찾아뵙지 못했는데 어제 유현동 목사님은 대한민국 한국의 레노라는 부흥사 대부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세계적인 목사님 또 이렇게 오셔서 어제 안부 전화를 해주셔서 저는 엊그저께 목요일날 2주년이 끝난 줄 알았는데요. 다음 주라고 하니까 저도 가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미라클 국제 선교센터와 시험선교회 이렇게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순서로는 마지막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JW행 사무총장님이시고 또 현재 이 자리까지 이 교회가 또 교단에 가입되는 모든 가정에 숨어서 일을 하시고 또 모든 활동들을 주장하시는 우리 김장한 목사님 나오셔서 격려사 및 인사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반갑습니다. 귀하신 분들, 집께서 아름답게 쓰이시는 서랩의 동료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뵈서 영광입니다. 먼저 JWN 함께 하시는 임원진들 좀 소개할까 합니다. 저희 JWN은 본부만 본부를 미국과 한국에 두고 있습니다만 본부 요원만 80여 명이 본부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25개의 나라에 각 캠프가 있고 학교들이 있고 여러 가지 교단이 있고 모든 시스템이 함께 엮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교단에 관계된 분들 또 몇 분을 함께 참석하게 됐습니다. 먼저 좀 소개를 한번 올려드리는데 우리 JWM의 지난번 국민일보에 보니까 세계 4만 2천 개의 교회와 네트워크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소개가 됐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는 선교 현장에 있는 교회들이라 또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핍박이 하도 심해서 다 지하로 숨어서 사라지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좀 할 것은 아닙니다만은 곳곳에 이렇게 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과 함께 연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각자 같이 한 분을 좀 세밀하게 소개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해들을 하시는 거예요. JWN 하니까 뭐 좀 비슷한 글자가 또 있죠. 그래서 참 난감하고 그래서 참 고름을 많이 치릅니다. 먼저 우리 JWN 인터내셔널 처치 어셈블리 우리는 국제교단으로 각 나라의 노예와 총회가 있고 본부의 전체를 커버하는 글로벌 총회가 있습니다. 글로벌 총회를 담당하시는 총회장님께서는 우리 이기열 목사님이신데 잠깐 인사 좀 다시 드리시죠. 반갑습니다. 이기열 총회장님은 일반 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치는 교수셨고요. 전북신학교 교수를 하셨고 그리고 커넬대학교 대학원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그 현재는 우리 JWM의 학교인 JWM 인터내셔널 세미나리 석좌 교수로 강의를 맡고 계십니다. 현재 전주에서 생명의 교회에 담임하고 계십니다. 자녀분들은 사위까지 셋이 의사로 하고 있고 손주는
한국 대표로 나가서 아시아에서 1등을 하고 아시아 대표로 나가서 세계에서 수학경시대 1위 인가를 하셨습니다. 아주 교육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주를 위해서 아주 헌신돼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총무로 봉사하시는 구복주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복주 목사님께서는 칼빈 대학 현재 교수로 강의하고 계시고요. 목동의 성도교회 담임 목사로 계시면서 우리 JWM에서는 또 JWM 인터내셔널 세미나리 교수로 사역하시고 그리고 총무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원권 목사님 다시 한번 인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조원권 목사님은 해안대학교 출신으로 선장 마드로스 출신입니다. 근데 공부하시고 늦게 신학을 하시고 목회 사역하시는데 일반 대학에서 통계학분의 강의를 맡고 하셨는데요. 지금은 우리 JWM에 와서 본부의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고 세계신학대학교 협의회 사무차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여원철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여원철 목사님은 성신대학원과 또 미국 커넬대학원을 마치고 그리고 우리 JWM 본부 법인 이사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우 장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우 장로님은 기업체의 대표로 오랫동안 활동하시고 언론사에서 일을 해오셨는데요. 우리 JWM 안에 있는 비즈니스 시스템팀이 따로 있습니다. 기관 비즈니스 시스템팀의 대표로 봉사하시면서 또 하나 비즈니스 시스템팀이 주재해서 신문사에서 8개의 나라 말로 발행되는 신문사 가스피포를 지금 담당해서 편집을 맡고 계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정 목사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서정 목사님, 우리 JWM 비즈니스 미션 팀의 지도 목사로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모든 기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립하게 됐습니다. 저는 전체 모든 분들을 섬기는 비서실장입니다. 머슴입니다. 머슴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이름은 서번트 킴입니다. 서번트 킴. 그래서 서번트로서 섬기는 게 제 일이고요. 또 모든 일들은 이렇게 앞에서 좀 훌륭하신 분들 일을 맡아주고 있고 저는 그분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분을 좀 잘 해보는데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려주겠습니다. 물 한 잔 잠깐 마시겠습니다. 공식적인 행사는 좀 딱딱하지요. 분위기를 바꿀 겸 해서 저도 좀 축하하는 뭐 하나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등단 시인입니다. 문학단체에서 회장을 맡으라고 하는데 우리 문학인들이 많이 출석했었습니다. 목사가 무슨 세상단체 회장을 맡느냐, 나는 목사다 그런 감도 쉬지 말라 했더니 다 도망가고 가져가 있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어려서부터 시를 공부해왔기 때문에 등단하게 됐고 시를 씁니다. 오늘 축시를 하나 좀 이렇게 낭송해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김수환 목사님은 9월을 응답받았다고 그러는데 이 9월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10월을 바라보면서 10월이 다시 오면이란 시를 우리 가을 분위기와 함께 우리 한번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월이 다시 오면, 10월이 다시 오면 산설이 내리기 전에 서재에 국화 몇 송이 꽂아 두자. 진득이 재살림 불려온
다 읽어지는 별다를 게 없을지라도 거실 창문을 반쯤 열어두자. 그리고 오디오에 판을 올리고 이제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며 지난 계절을 되돌아보자. 오래도록 함께 해온 이와 아무 말이 없어도 눈빛으로 통하는 차와 음악과 시 한두 구절. 산다는 것은 스스럼 없는 것, 누군가의 못이 되어 나직이 제 온기를 드러내는 것, 자신을 위해 피지 않고 저를 위해 열매 맺지 않았어도 스스로 풍성한 꽃과 나무같이 다시 시월이 오면 제 몸 타다지 않고 피워내는 창문 밖 흙의 냄새를 맡아보자. 얼른. 자신을 위해서 꽃이 피운 건 아닐 거예요, 그죠? 누군가 그 꽃을 보고 행복하도록 꽃은 피웠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자기가 먹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열매를 주기 위해서 부지런히 피웠습니다. 근데 이 꽃을 피워내기까지 또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들을 겪어야 했을까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피운다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면 굳이 그 고생과 수고와 그 온갖 어려움들을 감당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뭔가 꽃은 꽃으로서 나무는 나무로서 세상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를 섬기고 먹이고 입히고 살려내기 위해서 피워야 되고 또 맺어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가을 그 하늘의 계실 앞에 섰을 것입니다. 저의 시를 쓴 것은 목회자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썼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주를 위해서 내놓고 모든 시간을 거의 집중해서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나를 위해서 남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비싼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꽃을 피우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오히려 우리는 더 초라해질 것입니다. 비록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았을지라도 누군가가 행복하도록, 누군가를 구원하도록,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왔지만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 아름답고 풍성한 모습으로 이 시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김희사 목사님을 뵙고 인사드릴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제 머릿속에 성경 구절 하나 스쳐 지나갑니다. 그 뭐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인 말씀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돈을 품고 너에게 내려갔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 이 시대는 이제 커다란 전환기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기말에 서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역사적인 대성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대의 역사마다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 심각한 영적인 이기와 영적인 투쟁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인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사이에는 이 시대의 특징을 엿볼 수 있는 두 가지, 사단의 도구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거짓 이적입니다. 또 하나는 거짓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시지만은 사단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옥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면서 영혼을 하나님께 이끌지만은 사단도 똑같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이적을 오방해서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교회 현장을 바라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누구나 많은 문제를 꼭 기도할 것입니다. 실제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보이는 문제, 보이지 않는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의 실체는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시달리고,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할 때 저마다 다 붙들고 있는 문제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런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그런 비상적인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한테 우리는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공동체 안에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교회, 예수가 없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뭔가 우리 스스로의 방법을 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구속사를 운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모든 대안은 믿음으로 주 예수에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김수아 목사님께 바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이 시대의 난관을 타개하고 온 세계 지구촌에 정말 주한 영혼을 살리고 소외된 영혼을 다시 건져내고 다시 한번 일으켜서 하나님의 우리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세울 수 있게 제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5장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연출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하는 기도로 순서를 마치고 연수분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여 생명보다 귀하라 나의 갈 길아 이제 교회를 설립하고 예수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조수아 목사님과 또한 성도님들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큰 박수 올리겠습니다. 식사기도를 여기서 잠깐 할게요. 박수단 목사님 나오시 예찬기도 해주세요. 간단하게.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예찬기도 잠깐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말씀하신 주님,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피 흘려 세우신 이 시온성 교회가 주님 만남 뵙는 그날까지 길치월정하게 하시고 부흥발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름 부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걸 대접받습니다. 하늘을 활짝 여시고 영으로 육으로 모든 면에 주여 만미로 채우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